아이패드랑 갤북이랑 좀 비교를 해서 서브 기기로 웨튼 작업을 할 때 괜찮은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. 앱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엄청 부드럽게 작업이 이루어져요. 이런 서브 기기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버벅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. 브러쉬가 뭐랄까요, 말랑말랑하다 그럴까. 너무 이 필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G펜이 아마 요쯤 돼 있을 거예요. 요쯤 돼 있으면 이게 조금만 힘을 줘도 굵은 선이 너무 잘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올렸어요. 펜 필압이 일단 우리들이 그 쓰는 타블렛보다 확실히 떨어져요. 펜 필압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스펙 이런 걸 많이 따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스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써봤을 때 펜이 얼마나 부드러운 선이 나오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조금 확실히 좀 딸릴 수밖에 없어요. 애플펜슬 펜을 딱딱하게 놓고 썼을 때 좀 괜찮더라고요. 이런 펜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. 저는 이제 신티크를 썼었는데 신티크만큼 바라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. 당연하죠. 신티크랑 비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. 그래도 충분히 펜터치가 잘 나옵니다. 잘 나오죠. 그리고 편합니다. 펜터치까지는 한 손으로 작업이 가능해요. 이게 채색은 어쩔 수 없어요. 단축키 변경이 엄청 많기 때문에 채색부터는 좀 어쩔 수 없이 키보드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펜터치까지는 그냥 하실 수도 있고 이 클릭으로 모든 걸 선택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있어요. 그 퀵 에세스라고 퀵 에세스를 따로 빼가지고 크기 조절하셔가지고 그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한쪽 구석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클릭으로 실행 취소는 실행 취소 뭐 이렇게 아니면 다시 하기 삭제 잘라내기 이런 거를 물론 이 위에도 있어요. 이 위에 정렬도 할 수 있고 여기에도 정렬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손으로 키보드 없이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자체가 좀 편한 부분이고요. 하지만 채색에서는 무조건 키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. 안 그러면 너무 느리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법 괜찮죠? 이 정도면은 작업을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. 저는 조금 쓰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.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못 쓸 정도로 아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. 우리가 항상 신티크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신티크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신티크가 최고입니다. 아 장점 한 가지 또 있어요. PC에서는 텍스트를 한글로 쓸 경우에 한영 전화를 다시 눌러야 되잖아요. 아이패드 얘네 제품은 한글로 해놔도 단축키가 먹는다는 거. 제가 이렇게 쓴다고 와 그냥 쓰면은 그냥 저렇게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래도 보시면은 잘 나오죠. 충분히 웨튼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펜 필압은 충분하게 나와줍니다. 또 단점은 툴을 변경을 했을 때 뭘로 변경했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이 도구 툴에서 바뀌는 건 보이죠. 근데 우리는 어떤 툴로 바뀌었는지 그 툴이 나온단 말이죠. 여기서 이런 포인터가 안 보여요. 판에 펜이 딱 닿았을 때 그때부터 인식을 해서 툴이 보여요. 지금 보이시죠? 그런데 이게 닿지 않는다. 안 보입니다. 그래서 툴을 바꿔도 보이지가 않아요. 그런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. 그런데 갤럭시북은 포인터가 보입니다. 보이시죠? 닿지 않아도 보여요. 올가미면은 올가미 툴로 바뀌었다라는 게 보이고요. 손바닥 툴이면은 손바닥이라는 게 보입니다. 다만 아까 아이패드는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 그랬는데 갤북은 안 그래요. 확대. 너무 버벅거려요. 확대 돌리기. 보시면은 엄청 늦고 버벅거리고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. 이거는 키보드로 하면은 그나마 쓸만해요. 장점으로는 또 이제 윈도우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를 쓸 수 있다는 거죠. 스케치업도 쓸 수 있어요. 다만 갤북 사양이 너무 낮다 보니까 스케치업에 파일이 좀만 크다 싶으면은 여기선 거의 멈춰버립니다. 펜 필압 자체는 아이패드보다 갤럭시북이 훨씬 좋다라고 봐요. 갤북은 아콤 기반이다 보니까 잘 맞아요. 이것도 다른 타블렛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안 좋아요. 펜 필압이. 근데 아이패드보다는 펜 필압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부드럽고 우리 손에 좀 잘 맞는 느낌이 있어요. PC다 보니까 파일 연동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. 다만 이거는 무조건 서브예요. 갤럭시북은 사양이 너무 딸려요. 펜 필압은 와콤 신티크가 100점이라고 쳤을 때 S펜은 한 70점 주겠습니다. 애플펜슬은 50에서 60점 정도? 이 정도 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아이패드로 건너와서 펜터치를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. 사람 따라 또 펜의 원하는 느낌이 좀 틀릴 수가 있어서 갤북이라든가 갤탭 부분에 그 S펜이 더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.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구하실 때 약간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뭐 펜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을 충분히 잡으시겠죠? 아이패드는 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.
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목 부분까지만 컬러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밀색을 깔았고요. 이렇게 칠해주시고 괜찮죠? 쭉쭉 나가죠? 거벅거림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게 보이죠? 이걸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지우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깔끔하죠? 똑같습니다. 아이패드 제가 써보니까 그냥 PC에서 하듯이 똑같이 쓸 수 있어요. 문제는 이 애플펜슬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. 애플펜슬이 우리가 PC에서 쓰던 그런 와콤 타블렛에 비하면은 정말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펜선을 못 쓰겠어, 아 안 될 것 같아,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. 그래서 적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. 이 툴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.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요. 다시 말하지만 포인터가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단축키가 아이패드 자체의 단축키랑 겹쳐가지고 몇몇 개는 단축키를 변경을 한다든가 좀 수정을 해서 쓰는 약간 그런 것 빼고는 그냥 여기서 작업이 가능해요. 그리고 이걸로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PC로 해야죠. 신티크가 더 크고 피라도 더 좋고 선 하나만 거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건 손 두 번 세 번 거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.